오늘은 유튜브 쪽에서는 요새 거의 뭐 제가 보기엔 스타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베스트 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입니다. 실적으로 이제 어떤 분인지 양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십시오. 네,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요새 뭐 워낙 바쁘시죠? 네, 방송 뭐. 요청도 뭐 엄청 많을 텐데요. 네. 네.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이데일리 지금 이게 주경야톡 시청자분들에게 네. 인사 말씀 한 말씀 사실 제가 그 이데일리에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고정으로 나가곤 있어요. 이제 네. 자주 뵙곤 있는데, 이런데 또 여기 이제 오랜만에 또 이런 무대에서 또 서게 돼서 좀 반갑고, 또 평소에도 좀 뵙고 싶었거든요, 아, 제가. 그래요? 예, 인사이트도 많이 받아서.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오늘 어쨌든 좀그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 좀잘좀 담아서 말씀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네.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. 우선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뭐 올해 무지하게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연초 이후로 뭐 삼성전자도 뭐 8만 전자에서 지금 8월 달이니까 거의 8개월 동안 그냥 횡보하고 있고, 아마 올해 이제 뭐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주식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, 현대차 이런 건데, 수익은 잘안 나고 있고 순환매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,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? 현재 시장은 뭐 올해 어렵다는 거는 뭐 이제 연초부터 이렇게 좀 삼성전자 오버슈팅 하고 나서는 좀 어렵게 흘러가지 않을까.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보셨는데 그거대로 좀 올라갔던 것 같고, 그러니까 움직였던 것 같고. 사실 뭐 어느 분이 또 그런 표현도 하셨잖아요. 그 작년이 좀 수능 시험으로 보면 이제 물수능이었고 올해는 이제 불수능이다.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죠, 사실. 예, 워낙 지금 어렵고, 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분들이 작년에 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좀 괜찮은데, 올해 1월부터 이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, 현대차의 그 급등을 한번 맛을 보셨는데, 이게 그냥 거기서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, 2, 3, 4월은 또 경기 민감주가 달려갔고, 거기다가 5월 달은 또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은 갑자기 카카오가 치고 갔고, 7월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나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,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처럼 어느 특정 섹터가 주도한 게 아니라 마치 그 게릴라전처럼 여기서 한번 터지고 저기서 한번 터지고,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그냥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. 내가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, 내가 가지고 있는 건또 되게 안 가서 손절하면 또 여지없이 또 가버리고. 그리고 이제 8월 달 들어와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아직은 부진하긴 하지만 일단 모처럼 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지금 일주일 동안 딱 봤을 때 가장 강한 섹터가 그 바이오더라고요. 일주일 동안 이제 물론 오늘은 좀 빠졌지만, 근데 그이두 섹터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난 6, 7개월 동안 가장 못 못난이었어요. 올라왔죠. 예.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쫓아가면 결국엔 이제 뒤늦게 동참해서 물려버리고, 남들이 버리는 기업에서 오히려 그 다음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풍부한데, 시장이 결국 이제 정체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주도주 없이 계속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확실한 섹터는 뭔가 확실하게 숫자랑 그 성장이 좀 보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흔히 뭐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, 작년에도 그 책이 나와서 되게 유명했었는데, 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숫자까지 찍히는 기업들, 그게 역시 그 2차 전지 같아요. 요즘에 보니까 이 기업들은 그 우리가 친환경 섹터 내에서도 태양광, 풍력 이런 기업들은 좀 들빌되거든요. 근데 유일하게 2차 전지, 특히 소재 업종은 숫자까지 찍히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순환매가 돈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, 스토리도 좋지만 숫자까지 찍히는 기업들이 뭐가 될지 그걸 좀잘 발굴하는 게 앞으로의 좀 투자 수익률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,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뭐 아주 장기적으로 뭐 10년, 20년 이렇게 길게 보고 저축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마음이 네네. 후달릴 건 없을 것 같은데,
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투자 이쪽에 투자 시장에는 또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보다는 훨씬 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뭐 여전히 아직 주식이 괜찮은 겁니까? 아니면 이제 3,000포인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주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되게 좀 계속 좋게는 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네. 7, 8월은 좀 쉬어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, 개인적으로. 이제 네. 7월은 좀 쉬었고, 8월 장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, 왜냐면 이제 또 8월 말에 잭슨홀 미팅도 좀 남아 있고, 긴축 이슈가 이게 사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하지만, 어쨌든 저는 선반영이 되더라도 시장이 막상 그거를 맞닥뜨렸을 때는 한번 휘청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가 또한 번의 매수 기회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, 근데 그 아직은 좀 남아있잖아요, 시간이. 그러다 보니까 그 긴축 이슈에 대한 완전한 지금 그 악재 해소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저는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,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, 거기에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여전히 좀 주식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사실 외국인들이 좀 8월 들어와서 좀 건드는가 싶었는데, 또 다시 또 오늘 많이 팔아버렸더라고요. 예, 기관 투자들은 역시 뭐 아직은 주도성이 없는 상황이고.